감수님이 온다는데 여기 감수가 온다고? 저한테 오늘 등기가 하나 날라왔어. 등기가 날라왔는데 이걸 딱 까보니까 안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왔네. 뭐가? 아 이게 뭐지? 아 누가 날 보냈어? 누가? 근데 이거 누구야? 누가 날 보내? 누가? 뭐? EA 코리아? EA라고 써있는 거 아니니까 EA? 나 EA에서 뭐가 왔어? EA가 그래서 EA가 나한테 뭘 보냈지? 어 왜 보내지 나를? 그래서 이걸 딱 까봤어. 자 EA에서 나한테 이걸 보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한번 봤어. EA 스포츠 커밍 순 이게 딱 왔더라고. 그래서 EA 스포츠 나한테 보냈다 보니까 뒷면을 딱 보니까 이거 보이나요? 뭐라고 보냈어. 쉐입 유얼 풋볼 무슨 뜻이야 이거? 몰라 나도 무슨지 모르겠어. 마르스 7월 이게 뭐냐면 그 3월 7일날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39 일로 오래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거 가면 뭐 있어요? 뭐 있어 물어보니까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피파 BJ가 온다는 거야. 누구야? 강스님이 온다는 거야. 처음에 내가 원래 별로 일만 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 귀찮아서. 나도 또 직장이고 바쁘잖아. 근데 아 강스를 만나면 또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 교통비 10만 원 드립니다. 딱 하는 거야. 그래서 교통비 10만 원 준대. 그래서 아 그러면 갈만하다. 10만 원을 받으러 가면 갔다 올게요. 우와 이거 그러면 막 의리야 EA 빌딩에서 날 초대한 거 아니야? 이런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여기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랍니다. 잘 봐봐. 빠밤. 짠짠짠. 뭐야 여기 어디야? 에? 이거 실화야? 여기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중국집 아니야 중국집. 중국집으로 날 왜 불러? 미쳤어. 야 그날 나한테 짜장면 쏘나봐 짜장면.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게 위치가 여기 지도를 보면 홍대 있고 여기 있고 가자 여기 있어. 약간 지하철에서 멀죠. 약간 좀 이상해. 아니 왠지 EA 코리아에서 부르면 굉장히 좀 강남대로에 있는 그런 데서 부를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어느 정도 생각했었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 정도 되는 고층 빌딩 있잖아. 와 이런 고층 빌딩에 유명 BJ들 다 스트리머 불러갖고 아 뭔가 좀 보여주려나 보다. EA에서 뭐 하려는 거지 해서 겁나 기대했는데 이게 뭐지? 쉐입 유얼 뿌뿌리 이거 쉐입 유얼 탕수육 아니야? 탕수육 아니면 쉐입 유얼 짜장면 아니야? 짜장면? 감수님이 온다는데 여기 감수가 온다고? 여기에? 주장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조금 놀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EA 관계자분 이거 비난 아닙니다. 비난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주소가 내가 주소 잘못 본 거 아니거든. 근데 여기 유명한 데인가 봐. 여기 짜장면집. 분명히 성미산로 139 맞지? 성미산로 139 맞는데 여기 보여? 마포구 성미산로 139 맞는데 뒷골목일 수도 있겠네.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 뒤로 가면은 아 뒤도 여긴데 야 여기 맞아. 여기 막다른 골목이야. 뒤 없어. 여기 지금 제대로 들어왔거든. 뒤도 거기야. 뒤도 여기고 앞에도 여기야. 네이버에서도 봤는데 네이버에서도 여기더라고. 아 이 건물밖에 없어. 야 여기 주변에 이 건물밖에 없어. 어쨌든 제가 여기 짜장면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집에 초대받았으니까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유명 PJ들 한번 만나보고 이따 와서 여러분들 또 얘기 가서 뭐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매니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매니저 못 데리고 간대. 혼자 그래 혼자. 아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여기 서 있으면 요 앞에 서 있으면 뭐 감스트랑 유명 방송인들 여기 많이 올 것 같아. 어쨌든 3월 7일 18시입니다. 18시 시간도 좋지. 18시입니다. 18 졸라 시간 좋네. 18시 제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가서 사진 찍고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 잘 다녀올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EA 스포츠 관계자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갔다 올게.